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이제 서브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서브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사실 이런 강의를 제가 잘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서브톤이라는 것이 막 엄청 이렇게 어렵거나 아니면 또 너무나 이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그러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우리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서브톤이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요소로 좀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브톤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모든 음을 모든 연주곡 다 서브틱하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지금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너무 서브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원래 불던 소리 있죠? 원래 물었던 이 치아의 깊이, 그리고 내가 또 깊이, 마우스피스에다가 내가 입을 물었던 그 깊이에서요, 그 깊이보다 한 한 두 배 정도 이상을 뺀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만 물면 서브틱한 소리가 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한 피스의 반 정도 물었다면 반의 반 정도만 물고 부시면 서브틱한 소리가 그냥 나요. 물고 불면. 제가 뭘 바꾸지 않고요. 그냥 솔, 미라는 소리를 내볼게요. 그냥 생톤. 조금만 물을게요. 깊게 물어볼게요. 조금만 물어볼게요. 더 조금 물면 약간 서브틱한 소리가 나죠. 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너무 서브톤에 스트레스 받고 뭐 서브톤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서브톤에 대해서 얘가 맞고 틀리고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무는 거에서 두세 배 정도 작게만 물으시면 완전 조금만 물면 그렇게 좀 그런 서브틱한 소리가 나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데니보이 연주하실 때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. 그래서 내가 조금만 물고서 소리를 내려면 근데 지금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주고서 소리를 내셨던 분들은 작게 물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조금 무는 대신에 입에 힘도 많이 빼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조금 물면 물수록 입에 힘은 점점 많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물었을 때 굉장히 입이 편하고 아주 뭐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. 단지 조금 물었을 때 내가 입에 힘을 많이 빼주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죠. 그냥 조금만 물었어요. 불던 거에서 조금만 물었어요. 그래서 뭐 어떤 저는요 무언가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내가 무는 거에서 그냥 조금만 잡고서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브톤은 또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. 너무 많이 연습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즐기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서브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방법도 있고요. 뭐가 맞고 틀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물면
서브톤이 아주 쉽게 나니까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좀 잘 되셨으면 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